까발이는 내 밑에서 빌빌 노는 놈. 쫄따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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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시다발이 쫄따구. 그거고. 깔따구는 모기처럼 생긴 게 깨미는 게 깔따구요. 지금 이게 다 사라졌잖아. 지금. 야, 너 내 깔따구야. 뭐 이렇게. 아니, 아니, 그건 달라. 그 쫄따구. 그렇지. 쫄따구. 쫄따구. 깔따구. 갔다 왔냐? 알았냐? 아, 그래, 어르신. 작년 몇 개 한번 돈 다 쳐먹어. 뭐가 또 다 쳐먹는다고. 여기에 붕이 방귀낀. 여기 아까 송진으로 했는데. 옛날 방귀가 이거. 붕이 방귀통인데. 이거 견뎌내고. 아니 간설로 만든 거. 그런데 그걸 방귀해야지. 잠을 잘 안 그렇지. 누구랑 가고 있는 분들. 저 제대로 알죠? 아주 옛날 이 방귀. 붕이 방귀. 이게 사람으로 어르신, 어르신, 아니 잠깐만 우리가 이 일이 아니라 지금 어, 금방 누워져서 어르신 여기 거를 그러면 겨울날 던져요. 정의기 시간을 드려야 돼. 저희 모집 방금 안 되면 겨울날 안 해요. 아니 우리가 온 게 어르신 아, 이거 맞습니다. 가스렌지 안에 어르신, 다 넣어드릴까?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저 소주 한잔 받아도 아니 나도 아니 에이 좋으면서 술을 내가 술을 여러 번 다니고 아 우리 형님 천천히 이제 술 왜 문제야? 뭐가 있는데? 또잖아. 시간을 드려야 돼. 우리 옮길 시간을 시간 드려야 돼. 어르신 요 누가 주신 거예요? 옆에다 간다. 누가 주신 거예요? 뭐가 놓으면 천천히 어두워지. 어 저 형님이요. 예. 아니 그냥 나. 어디 주머니 넣으세요. 하이 내가 이 상 다 부산이야. 어르신 이따 절대 요거 빨리 야, 바로 써보세요. 요 목이 공사하시고 용돈 드리시고. 금년은 내가 이제 양보다. 목이 잡는 게 있거든요. 깔따구 뭐 깔따구게 아 그래서 깔따구인가 뭐 깔따구게 깔따구 이거 다 잡습니다. 모기 어르신 또 어, 잡아 드셨네요. 내가 이제 부산도 많이 오늘 또 쌀도 갖고 오시고 뭔 면류야 면 나더라고. 아 저쪽 요래 모아 놓으면 어르신이 정신 나시면 다시 치고 어르신 얼른 정리하세요. 어르신 요거 이제 요거 어르신 다 안에 들러 놓으세요. 안에 들어 놓으세요. 머리 존나야. 방송국이 있어서 겹치고 설치고 하지만 여또 보십시오. 또 마당 쓰시잖아 이렇게. 목이 잡고 제가 목이 잡으시고 우리 누님 또 청소 깔끔하게 청소하시고 땡임술만 청 딱 하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. 이 작년에 건 몸으로 변신하시고 어디 갔어요? 용돈 드리시고 아 딸내 어디로 갔네 이게 딸내 아 이 예, 작년에 건 그래서 이래는 마음이 편찮아. 안에 모기를 잡고 문을 닫겠습니다. 아 문 닫아 드리세요 이 모기들아. 이거 뭐라 이제 생각 미쳐서 안 오르고. 이건 이게 내 수고인데 저 형님이 걸레를 만들어 보세요. 내 수고. 아 우리니 깔끔한 게 좋아. 예 네, 맞아 형님. 아 그리고 형님 가는 데마다 다 깔끔했어요. 아, 우리는 딴 집에 가도 그래. 할머니 혼자 사신 집에 가도 예. 이렇게 썰어드리고 그러지. 아 몰라 우리 별로 아주. 어르신 썰지 말라 이랬는데 뭐 아이씨 내 맘에 누리 엄마 어디냐 그거 안 줘먹었는데 됐나 아이고 올라 잘 놀다 간다 잘 놀다 가 야 이렇게요 공치집에 공사들은 웬만히 다 같이 모여서 참 귀한 공사. 영상을 잡아봤습니다 용사래 감사합니다 시청 여러분 앞으로도 공치집 시청은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채널이 와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댓글 말씀도 각 채널의 댓글 말씀도 고맙습니다. 비자로 끝났네. 감사합니다. 이건 누님 만두 가져가신다며. 어, 가까워서. 사람을 잡아요. 어차피 힘들어서 만든 건데. 비자로 왜 그래 빨리 끝났지? 비자로 어, 다시. 또 할게요 내가. 어, 다시요. 어르신 내 말 안 들리냐? 연기하고. 내 말 안 들리냐? 떨지 말라. 내 말을 안 들리나? 들어 드리고 가셔야 돼. 술을 안 들까야지. 아, 네네. 한잔 따라. 술 한잔. 네. 또, 아, 내가 또. 아니, 그 따라 드리라고. 이리 와봐. 빗자루질 할게, 이거. 아, 이미.
아저씨 연기 멈췄다 벌써. 아 이리 와봐요. 그 그만 이제 찍어놔. 그래봐요. 연기 때문에 지금 깔다고. 연기 나오게 해줘. 하죠. 먼저 껐으면 돼. 먼저 껐으면 돼. 있으면 돼. 먼저 껐. 어디요? 다음에 또 그런 냄새. 하나 없으려. 내가 저거 좀 해야 되겠다. 야, 이거. 자, 지금 방문 열지 마세요. 이제 벌레 다 잡았으니까. 방문 열지 마시고. 문 꼭 아니 어르신 나까지 갔던 거 내려왔나? 안 보이는데? 나탄 게? 그때 뭐 못 찍어? 아 여기 있다 이거네 어르신 좀 요즘 어디 갔다 한 게야? 아니 요즘 엄지 들어보세요 여기 오늘 갔다 한 거 아이고 칼 딴 거 오르신 요걸 제, 이 어른은 제자리에 딱 갖다 놔야지 뭐 하나 하겠다 이거 여기 내가 대나무가 그거 챙기고 원래 다 잡을게요 어르신 안방에 모기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이걸로 예리하시다. 저것까지도 보시네. 대단하시오. 우리가 몰랐던 거. 막 뛰어 올라오는 거 봐봐 이거. 아침에 사람들 못 되는데. 야, 저 어른이 그거 뭐야 지붕 고치시려고 저걸 해놓거나. 뭘? 저 이리 와보세요.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. 아, 들필 껍데기 뭐? 아니 아니. 뭐? 이게 뭔 용도인가 하면. 아. 보세요. 지붕이 이렇게 부엌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네. 있잖아요. 네. 저걸 일단 끼워요 밑으로 이렇게. 끼우고 이 밑에다가 잠옷 같은 걸 딱인 걸 이렇게 걸쳐줘요 옆으로. 그다음 조에 이걸 걸쳐요. 저 대나무를 여기에 굴피가 올라가는 거예요. 아 굴피 올리는 받침대. 요게 이걸 찍으세요. 아 영상이 멈췄어. 용량이 다 됐다. 용량이 다 된 게 미리 비워야 돼. 아 이거 이게 이걸로 굴피집 굴피를 받쳐주는 받침대. 받침대. 아,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 굴피를 착착착착. 아, 저거 밑잘미로 넣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굴피를 올리신다. 아, 그럼 힘 쓰지. 비 안 맞으면 100년도 더 안 됩니다 이게. 대나무가 나물잖아요. 나물잖아. 안 쓰는데. 아, 이유가 있으시구나. 갑시다. 자, 우리 크미랑님 이거 가방 챙기시고. 자 어르신 며칠 있다 또 놀러 올게요. 그리고 어르신 제가 이 톱으로는 나무를 많이 못해요. 혹시 어르신이 원래 그렇게 하시지만은 어떤 놈이 톱 좀 내놓으라고 주지 마세요. 엔진 톱을 가지고 그거 빌려주지 말라고요. 이 사람 저 사람 쓰면 고장나. 예, 아, 빌려주지 말라고요. 내가 감춰놓으시고. 오늘 가지고 왔냐? 오늘 거는 그거 안 돼 못 써.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잘리고 맛이 갔어. 그 저 기름 넣고 하는 거 웽웽한 힘 좋은 걸 내가 가져온다니까. 그래서 주문이 알아. 저 위에 죽은 소나무가 이런 게 있어요, 여기. 저거 잘라버리려고. 그거 다 저기 잘라놨어요. 아니. 저 위에 억새 있는데 이런 게 하나 넘어져 있다니까. 저 어르신 산에 저게. 잔명은. 그거 하나만 끌고 오면 겨우. 저 있는데. 저 있잖아, 저게 소나무 이만한 거. 가자 가자. 한국 여러분 이건 나무를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바짝 마르면 우리 어르신이 빼시기 좋으니까 이걸 굳이 찌개로 지고 가도 뭐 마르기는 마르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해놨다가 이거 맞아 이거 하면 한 석씩 나오거든요.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딱 갖다 또 쌓아주면 되고 그리고 제가 나무 담당이다 보니까 그 전기톱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어요. 그래서 내가 저 엔진톱을 두 개를 사놨어요. 사실은 그 한계를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나무 담당이니까 오늘 나 그 이 집 따님이
감사하다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뿅 갔어요. 아주. 아, 우리 친구 이쁜이 고마워. 자, 그 괜히 혼자 하는 말이고 오늘 그 우리 굴피집 어르신 따님을 진짜 만났는데 아주 저 밝은 표정이 아주 반가웠어요. 저 어르신 드실 것도 갖고 오시고 쌀도 한 포대 짊어지고 오시고. 그래,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식들은 도대체 뭐하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땐 타당치가 않습니다. 자기들 생활 하면서 이렇게 가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번 올라오면 그게 힘이 드니까 혹시 저희들 영상으로 해서 누가 안 되도록 가족들은 뭐하냐? 응? 너 뭐하냐? 이렇게 그거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부탁해요. 아이고. 다행히 어르신 굴피를 많이 해놓으셨네. 굴피.